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시맵 실무 예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해시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이렇게 해시맵을 선언하고 생성해서 put 메소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get 메소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오는 것이 key고 뒤에 오는 것이 이제 value라고 했죠. 그래서 key에 대한 value를 저장하고 key를 전달해서 그 value를 return 받는 그래서 그 value를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해봤는데요. 이 해시맵을 여기서는 지금 1차원 데이터를 다루고 있지만은 1차원 데이터가 2차원 데이터를 만나면 3차원 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시맵으로 3차원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실무 예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해시맵을 생성하고 선언을 해서 지금 맵에 result와 count를 각각 result list, result count에 저장을 해요, 지금. 분 메소드를 사용해서 그래서 return map에서 요 동일한 타입으로 string object 타입에 map을 string object 타입에 map을 전달하면 요거를 받을 때도 역시 이제 동일한 타입으로 전달을 받아야겠죠. map에 string object 타입으로 요 map을 전달받아서 map.get에서 result list와 result count를 끄집어내서 다시 여기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요 map에 저장한 result는 2차원 데이터라고 그랬죠. result는 view 타입의 list, array list로 생성한 bold view 타입의 list를 지금 result에서 저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div에서 select on 데이터가 게시판의 게시물들 행렬의 2차원 데이터죠. 그것을 저장을 해서 요 list와 result는 이제 동일한 타입이죠. 그래서 요걸 이제 list.iterate를 사용해서 끄집어내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바꾸고 다시 이제 result에 바꾼 데이터를 result에 저장을 해서 이 2차원 데이터를 맵에 저장을 해서 이 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맵에 저장된 데이터는 결국은 3차원 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맵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해시맵 부분을 한번더 복습을 해 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